근데 제 옆에 오늘 요즘에 그 교사 선생님들의 교사들의 교권 문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성범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범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셨죠? 네, 이제 국어교사로 국어교사요. 30년을 했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4년 6개월 했고, 다시 이제 현장에 와서 교감 생활을 하다가, 네. 올해 2월 말에 정년 퇴임을 하고, 네. 지금은 이제 좀 재능기부 형태로 네. 새로 창간한 그 교육 전문 언론이 있습니다. 교육언론 창이라고. 아, 예. 네, 거기서 지금 에디터 역할을 하고 있고, 아. 또 교육청 근무할 때 나름대로 경험했던 그 네. 전문성을 살려서 네. 이제 학교폭력, 그 다음에 교권 침해 관련한 무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예방,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전문 강사로,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뭐 무료 강의도 해드리고, 우리 그 청소년들 보호를 위해서 뭐 이제 제2의 인생은 봉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동관의 학폭에 대해서도 자세한 식견을 갖고 계시겠네요. 뭐그 당시에는 이제 법과 그때 경기도 절차를 교육청이, 아니야, 아, 그 서울시지, 당시는 서울시 아니죠. 네. 교육청이시군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법과 절차를 위반했던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아, 예.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신고가 되면 네.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걸 처리하게 돼 있었고요. 네. 물론 지금 이제 법률이 개정돼서 그걸 이제 지역 교육청으로 네. 이관해서 하고 있지만, 당시에서는 학교에서 해야 되고, 학교 체내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되면, 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사실 전학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 이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이제 일반 전학을 간 거거든요. 네. 그 학폭 처리를 하기 전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학폭 관련해서는 더 이상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학폭을 다루지 않고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피해 학생과 네.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 그 전제는 가해 학생이 먼저 사과를 하고, 네. 피해 학생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피해 학생 네. 보호자도 사과를 받아들여서 네. 서로가 화해를 하면, 네. 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없었던 것으로 종결 처리가 가능한데, 네. 그러려면 동의해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네. 사인한 게 있어야 네. 되는군요. 어.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제 그걸 제시하면, 뭐 이제 이동관 위원장께서 그 자료만 제시하면 사실 절차상 아무 문제가 근데 없는데, 지금 없잖아요. 네, 하라고 해서 그 근데 자료가 안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런 자료들이 제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권력화 확보가 네,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외압이 있었을 거라는 이제 합리적 추측이 네, 가능한 거고.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고, 외압이 있었잖아요. 네, 실제 또 그런 증언들이 나왔어요. 네. 그 하라고 선생님들이 다 나오셔서, 상담고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선생님들이 다 국회까지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이 사람은 뭐 아니라 그러니 네, 참. 그렇죠. 되게 그 학교 현장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렇게 학폭을 해서 가해를 한 학생들이 진짜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청소년 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을 학교에서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은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 지금 이그 학교폭력 대책 관련 법령이나 뭐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사실 참 많이 왜곡돼 있어요. 뭐냐면 이게 학교의 사법화, 학교의 사법화가 이제 이게 강화되니까, 사법화라는 건 뭡니까? 처벌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학교나 교육청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인데, 네. 지금 현재 제도는 그것보다는 가해자를 엄벌하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응고주의겠죠. 네, 네. 응고주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또그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상급 학교 진학에 진하게. 불이익을 주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학부모가 반발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어려움이 하여튼간에, 있습니다. 근데 그 피해 학생들이 1년 지난 다음에 상담 교사한테 털어놓고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고에서는 그게 시정이 안 됐고,
그냥 일반 전학으로 그 갔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그 가해한 학생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응보든 뭐든 간에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사회에 나가서도 다시는 그런 폭력을 휘두르지 않겠죠. 그렇죠. 아무리 시아버지가 뭘 장관이건 뭐든 간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지 아버지 권력으로 또 그걸 무마하고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이 친구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뭘 배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네. 가해자는 반성할 수 있게 네. 하는 게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게 이게 교육적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교육적 기능이 사실은 작동하지 않는 게 학교의 현실인 거죠. 하라고 해서 그게 이제 권력이라는 네. 것이 작동하면서 사실상 교육이라는 게 실종되고 거기는 교육자들이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하여튼간에 예. 자 그건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희초 교사의 사망 사건 네. 다 안타깝게 바라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학부모 혐의를 못 찾았다 그러는데요. 이게 뭡니까? 최근에 그 뭐 이미 언론 보도가 네. 됐는데요. 관련 학부모가 이제 직업이 경찰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아. 네, 그 이 서희초 사건의 발단이 이제 학생들끼리 그 연필로 이렇게 뭐 얼굴에 약간의 상처를 낸 그래서 네. 일명 이제 연필 사건으로 이렇게 많이 네.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뭐 관련 학부모가 경찰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미 여러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고, 네. 그로 인해서 뭐 교사들이나 일반 학부모들이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경찰이 뭐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거 아닌가? 네, 네. 뭐 이런 합리적 의심이 이제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학부모 혐의를 못 찾았다는 거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군요. 그렇죠. 경찰이 경찰. 네. 야, 경찰 봐주기를 하는 거고 아니에요. 이럴 때 한동훈이나 검찰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대로 못 하나 이거는? 뭐 다른 사건 같았으면 바로 했겠지. 바로 검찰이 압색하고 네, 난리 났을 텐데. 경찰 압색하고 수사 들어갔을 텐데. 왜 그러는 건가요, 이건? 그거는 참 좀 의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 당사자가 된 버려인 건데 이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시정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네, 학부모 사실은 이제 원래 교육이라는 건 제가 뭐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죠.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이 있고 그리고 학부모가 있고 그렇죠. 교사가 있고 이 협력적 관계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협력적 관계가 되는데 이건 협력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대립적 관계, 뭐 민원적 관계 이렇게 발전한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죠. 네. 학부모가 이제 지나치게 뭐 교육과정 운영에 지나친 개입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자기 자녀의 이익만을 위한 네. 뭐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또는 학교장 권한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뭐 내용을 제기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거고 네. 그런 건 사실 합리적 권위 제한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네. 사실 우리나라는 교권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오늘 정리를 네. 해주시죠. 어떤 법률에도 교권을 정의해 놓은 게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교권을 보통 세 가지로 보는데 네. 하나는 이제 교사의 권리. 첫 번째 교사의 네. 권리. 두 번째 교사의 권한. 권한. 아. 뭐 세 번째 교사의 권위. 권위. 예. 예. 이제 보통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권리, 권한, 권위. 예. 네. 세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데. 네.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교사의 권리라고 그러면 네. 이거는 교사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이겠죠. 예컨대 뭐 네. 정치적 기본권이랄지 노동권이랄지 네. 뭐 이런 건데 뭐 한국 사회는 노동권도 사실 이권만 인정되잖아요. 네. 네. 이권만 인정되고 정치 기본권은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돼서 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정치 금치산자다 이런 이제 글쎄 말이야 네, 그건 희한해 네, 그런 이제 예. 좀 자주적 농담도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교사의 권한은 말 그대로 학생을 교육할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 근데 이 권한은
뭘로 보장해 주는 거냐면 법률로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뭐 예컨대 뭐 이제 초중등 교육법, 교육 기본법, 네. 뭐, 네. 뭐 특수 교육법, 유아 교육법 뭐 이런 예, 관련 법률을 통해서 이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의 권위는 말 그대로 이제 뭐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지금 뭐 어느 정도 권위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 네. 실제 이제 지금은 교사의 권리와 권한 두 개가 매우 이제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고 네. 다만 어느 법률에서도 정의를 해놓지 않았지만 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네. 거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교권은 직권이라는 해석을 했거든요. 직권이요? 예. 아,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직무상 필요한 권한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직업적 권한이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이 직무상 필요한 권한을 왜 주느냐? 거기 이제 판결에 보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네요. 네, 그러면 사실 교권하고 네. 학생의 권리하고 학생 인권 중에 학습권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거죠. 서로 상고적인 거죠. 네. 근데 마침 제로섬 게임으로 그렇죠.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권이 교권을 존중해 주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네. 교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 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 풍토와 현실에서는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혼재돼서 쓰거나 네, 네.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이걸 네. 활용해 먹거나 뭐 전교조니 뭐죠 하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월요일이 서희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49일째인데요. 교원단체들이라든가 전국 교사분들은 추모제를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안 된다 그러는데 네.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같이 하자 그랬던 것 같고요. 네. 네. 뭐 이번 주 토요일도 아마 또 교사 집회가 그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분들 나가서 그 더위에 네. 한치 흔들림 없이 그 젊은 선생님들께서 네. 한치 흔들림 없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떤 에너지와 동력입니까? 절박함이죠. 절박함. 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의 요구는 단순한 거예요. 네. 마음 놓고 학생들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딱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교육부가 그렇죠. 지금? 그리고 저 서희초 선생님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나도 언제든 저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저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우리의 일이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교사 집회를 취재를 해보니까 네. 지방에서 올라오는 선생님들 그 버스 임대. 네. 버스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역대 뭐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월요일 49제 날 일부 학교들이 이제 뭐 재량 휴업을 하겠다고 하고 네. 교육부는 뭐 징계를 하겠다고 하고 네. 심지어 이제 뭐 과거에는 교사들이 연가 투쟁이나 이렇게 하면 네, 그렇죠. 정규 조사 같은 네, 해당 교사만 징계하는 수준에서 네. 이제 이번에는 교육부가 뭐 연가 병가 결제하는 교장, 네. 재량 휴업 하는 학교의 교장까지도 다 이제 징계를 하겠다. 대단하다. 네, 이런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사들 상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아, 설문 조사를. 네. 네네. 이 교육부의 이런 입장이 어떠냐? 네. 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네네.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네. 부적절하다가 99%입니다. 99%. 한 명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 교육부의 이 방침에 대해서 현장 교사들은 한 명, 사실 99면. 다 100이죠. 네, 100. 100이죠.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현장 교사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된 거죠. 네. 네. 다 포함되어 있는데. 토요일 날 모이시는 분들은 전국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모이시는 네, 거죠. 그렇죠. 초등학교만 모이는 게 아니죠. 그런데 네.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중심이 더 되겠죠. 네, 많이 오시기는 하고요. 뭐 심지어 퇴직한 교사들도 후배 그치. 교사들 뭐 응원하는 차원에서 퇴직한 교사분들도
꽤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교원대학 교수들도 참여하겠다고 하더라고. 내 제자들이 저렇게 다 그렇죠.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 규모가 집회가 대단하겠네요. 역대 뭐 최대 규모가 될 거라는 건 뭐 확실하고요. 그 독재 시대 전교조하고 또 이게 양상이 다른 거예요. 10만이 넘을 거다라고 지금. 그러면 그분들의 요구는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는 교육할. 그러니까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아이들 가르치게 해달라. 안전한 그거거든요. 환경에서 아이들을 네. 마음 놓고 가르치게 해달라. 네. 그것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네. 이제 그걸 위해서 필요한. 아니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이 내 일이 될 수 있다. 네. 우리 일이 될 수 있다. 네. 그 두 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근데 왜 교육부에서는 왜 안 하는 겁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조영 교육감 나가. 그러니까 이제 현장 선생님들은 교육부가 말로는 뭐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교육부가 그런 의지가 있는 거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께서?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고 교사들 100%가 이걸 해달라 그러는데 왜 안? 저는 여전히 그 한국 사회가 교사를 이렇게 통제 수단으로 보잖아요. 아, 네. 그게 있겠구나. 네, 그리고 뭐 어떤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합당한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갈라치기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사와 학부모를 갈라치게 한다든지, 교사와 학생을 갈라치게 한다든지, 또 뭐 교장 교감과 교사를 갈라치게 한다든지, 뭐 교총과 전교조를 갈라치게 네,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갈라치기를 하는 게 역대 정권에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 건데 거기에는 사실 뭐가 있는 거냐면요. 본인들의 무능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을들끼리 이제 갈등을 일으키면 그들끼리 계속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작 교육부의 정책 실패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럼 월요일 날에 그 추모제를 열겠다고 하는 선생님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교육부는 양보할 생각이 없겠네요. 부딪히겠네요 월요일 날.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네. 한국 사회가 네. 그 집단 추모에 대한 트라우마 뭐 이런 게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배 권력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세월호 참사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난번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네. 추모 자체를 자꾸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 그것도 네. 연관성이 있군요. 추모의 힘이 어떤 거냐면 추모는요, 뭐 진영 논리, 이념 논쟁 이런 것들을 다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걸 뛰어넘거든요. 그러네요. 네, 추모 앞에서 누가 진영 따지고 이념 따지겠습니까? 네. 고인을 추모하는 건 오로지 한 마음이거든요. 인간의 목숨이라는 네.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결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추모의 정서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일할 때 그 위기학생 관리 자살 예방 업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네. 매뉴얼 자체, 패러다임 예. 자체를 바꿨는데 예.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학생이든 교사든 이제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네. 그런 사실을 다 감췄어요. 시시했어요. 예. 이게 퍼져나가면 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예. 근데 그걸 감춘다고 안 드러나나요? 그러면 오히려 억측과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학생이 그런 선택을 했을 경우 충분히 애도하게 하라. 네. 그래서 같은 학교의 학생들이 충분히 애도를 하고 추모를 하면 오히려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데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근데 안 해주는 거지. 네. 그러면은 실제로 월요일 날에 만약에 추모제를 교사 선생님들이 하게 되면은 교육부에서 파면, 해임, 형사 고발까지 할 거라고 보세요, 선생님 봤을 때는? 교육부는 하겠죠. 다만 이제 그러면 전국의 교사들이 더 반발하고 그렇죠. 이 사태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징계 권한이 이제 이게 뭐 위임 사무라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제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형사 고발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형사 고발은 네.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징계 과정에서 이제 교육감의 권한과 이제 교육부의 압박 뭐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뭐 충돌이 일어날 거고 법리적으로는 뭐 교육감이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타당하다고 보는데 뭐 교육감도 사실은 선출직이니까 네.
뭐 정무적 부담은 있겠죠. 네. 자, 근데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께서 지금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리고 서희초 교사의 사망 사건이 그게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나오는 게 학생 인권 문제를 대립시키고 네.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다. 이러한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교사와 학생 갈라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네. 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네. 시도교육청과 인권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네. 교육청 간의 교권침해 건수가 네. 명확하게 차이가 나야 이게 합리적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학생 뭐 1,000명당 건수 통계를 보면 네. 오히려 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내가 0.1명이 적어요. 그러니까 네. 0.1명이 적다는 건 무의미한 차이니까 그러니까 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지역이나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나 교권 침해 건수는 똑같아. 완전히 그 논리 네네, 자체가 네네, 웃긴 얘기군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 앞으로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이 상황과 이게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그 40년 네. 교직 생활을 통해서 네. 얻은 뭐 경험 네. 데이터가 있으시죠. 경험에 의하면 다만 이제 그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거든요. 일단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좀 일시불리라도 해서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달라. 이거 보호해달라 이거거든요. 아, 그렇지. 실제 그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교실에 꽤 있고 이 수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대학에서는 수업 방해하거나 그런 사람이 나가라 그러거든. 이제 사실은 그 아이들은 사실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부모의 그 악성 민원. 네. 네.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의 요구는 교장 교감이 좀 민원을 전담하는. 그래서 뭐 민주당의 강민정 의원 같은 경우 뭐 그런 관련 법안 개정 발의를 했고요.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뭐 그냥 민원 대응 팀을 두겠다 학교에 민원 대응 팀을 두겠다고 하는데 뭐 교장 책임하에 팀을 두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존의 방식과 뭐 전혀 차이가 네. 없는 거죠. 어차피 민원 들어오면 네. 담당 직원이나 담당 선생님에게 다시 또 내려갈 거고 이걸 직접 교장 교감이 상대를 하게 되면 제 경험적으로 보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제가 교감 선생님 하실 때 네, 교육청 이제 생활 끝내고 학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민원이 많기로 유명했던 학교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학교였는데 뭐 2년 지나면서 뭐 민원이 거의 없어진 학교가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 비결은 그 당시 민원을 교감 교장이 직접 처리하고 학부모들과 상시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어서 계속 대화를 늘려나가고 궁금한 게 지금 이런 전국의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토요일 날은 10만이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교사들이. 자, 근데 교육부에서는 이거를 계속 들어주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모라는 특성, 그다음에 네. 교사의 자율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딪힐 텐데 이렇게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향후에. 그래서 이게 파고 들어가면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제 모두의 말씀드린 교사들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이 돼야 지금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아예? 그렇죠. 지금 교사들은요 뭐까지 못하냐면 정당 후원금도 못 냅니다. 왜요?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도 낼 수 없고 시민적 권리가 없네. 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정당 가입은 물론이고요 그 후원금도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학부모들 그 상식에 어긋난 그런 사람들이 네. 우습게 학생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의 거지. 발언이 뭐 묻힐 수밖에 없는 거고 교사들의 발언이 정치권으로 이제 반영이 되거나 그래서 반영이 돼서 이게 모든 거는 정치 쪽에서 그렇죠. 거기서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더. 그래서 교사들 집회할 때 정치 얘기를 안 하고 네. 정치적인 경향성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고 하는.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깨달으실 것 같아요. 아, 그걸 요구해야죠. 그렇죠. 이게 관련 법률을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해도 난리 돼? 아니 교사가 무슨 뭐 기계야? 그렇죠. 정당 가입이나 후원도 못하고 네. 정치적 의사 표시를 못한다는 네. 게 수업하면서 학생들에게 뭐 특정 이념이나 네. 특정 정당을 얘기하면 그거야 이제 뭐 우리가 특정 종교를 못하는 것처럼 그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다고 봐요. 교사가 근무 시간 외에 정치 활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이게 공화국 아니에요? 민주공화국. 아니 학생들도 네. 다 주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사가... 학생은요 만 18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이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실제 고등학생 중에는 뭐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뭐 정당 가입한 사람, 예, 정당 가입한 학생이 소수지만 있어요. 그리고 투표권도 있잖아요. 네, 투표권이 있으면서 정당도 가입, 정당 가입도 가능해요. 근데 그 교사는 뭐 정당 가입은 그냥 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도 못 내는. 그 18세도 16세도 낮추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특정 정당에 후원금 냈다가 네. 제가 형사처벌 받은 정말요? 네, 그 경력 있으시군요. 네, 벌금형을 받았지만. 네. 야, 지독하다 네. 정말. 학교 선생님들은 완전히 자기네를 적으로 하는구나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으면 네, 정리할까요? 네. 지금 현장 교사들의 요구는 네. 내가 편하자고 하는 요구가 아니고요. 예. 이제 교사로서 교사의 책무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거고 네. 네.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절박한 네. 호소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시민들, 학부모님들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서희초 선생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고 우리 교육이 좀 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범 선생님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 월요일날도 여러분들 8시에 저희가 찾아뵙는데요. 월요일날은 우리 송영길 전 대표가 전격 출연하십니다.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또 맨 앞장서서 싸우고 계신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의원 그리고 간도 대지진으로 한일 교류전을 했던 고경일 작가도 나오십니다. 자 월요일날 여러분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